네, 이곳은 하쿠바의 노리쿠라라는 스키장이에요. 노리쿠라 마운틴이 있고요. 하쿠바에 있는 노리쿠라가 있어. 두 군데 있으니까 노리쿠라 찾아봤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. 오, 여기 정상에서 저쪽에 저기 핫보네 저기 보이는 게, 그리고 저 뒤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게 고리 사칠이야. 여기 찌까이케고 쭉 스키장이 쭉 연결이 돼 있어요, 이렇게 다. 근데 여기는 두 개 넘어다닐 수가 없고요. 여기하고 저쪽 맞은편에 코르티나하고 두 군데가 다닐 수 있어요. 이곳은 저 아랫부분 저기서부터 해서 여기가 완전 광장인데 초보자들 타기에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아. 그렇다고 상급자가 와가지고 재미없고 그게 아니라, 이런 코스 같은 경우 이거 바로 보이는 이 코스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이게 한 30도 되는 코스이고, 또 저 위에 저 리프트 너머로 잘 안 보이는데 저쪽 살짝 보이네. 저런데 볼 같은 데는 완전히 뻥 터져 있는데 거기는 파우더가 내리면은 그냥 다 전부 파우더존이야.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여기도. 아,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이고요. 지금 11시 반 정도 돼가고 있어요. 코르티나에 다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쪽을 타고 있어요 지금. 이야, 지금 3월 초순이기 때문에 눈이 당연히 막 이 정도 떡설지를 보이는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이 적당히 녹아가지고 나쁘지 않아.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뭐 얼마든지 초보자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고, 특히나 저 아래는 또 일본 스키 대표팀이 오글 코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어. 와, 막 백플립 하고 막 그러던데요. 이야, 참 그렇게 연습하는 거라. 아, 뭐 우리 참 힘드네. 우리나라도 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모글에서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그랬죠. 아, 여기 하쿠바에 스키장이 쭈루루루루룩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쿠바 밸리에 오시면은, 이게 하쿠바 밸리거든요 전부. 여기 쭉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고요. 한 군데만 타지 마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쭉 타시면 좋아요. 하쿠바 밸리 티켓이라고 해서 하쿠바 밸리의 스키장을 전부 다 다닐 수 있는 공통권이 또 있어. 근데 또 이제 그 공통권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, 이런 데 같은 경우 공통권을 쓰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지고 차 타고 이동하고 막 여기서 저 끝에까지 막 28km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좀 무리죠, 무리.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잘 동선을 잘 짜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여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여기 두 군데 타고 요거하고 저 뒤에 거하고 두 군데 타고 저쪽하고 두 군데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묶어서 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오늘 날씨도 짱하고 컨디션도 좋고 좋습니다. 내일은 고류하고 사칠이 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. 두 군데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